이제는 왜 걱정과 번뇌, 어려움 속에서 방황하는가?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6회차 정혜연입니다. 시인 고은 선생님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후보에도 올랐던 작품입니다. 그 꽃,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올라갈 때는 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오로지 정상에 오르겠다는 생각에 미쳐 볼 겨를도 없었고 숨이 차고 힘들어서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올라갈 때 보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바라보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모양인지 무슨 색깔인지 자세히 보면서 그 꽃들과 대화도 나누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내려올 때에야 보였습니다. 목표를 다 이루고 난 후 천천히 내려오니 그때서야 보였습니다. 내려올 땐 그나마 볼 수 있어 다행인데 그래도 여전히 꽃들과의 대화는 어려운 일이 됩니다. 안타깝게도 그냥 스쳐 지나가고야 마는 순간입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성취만을 위해서 일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올라갈 때에는 주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난 이후에 내려갈 때에야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꽃은 그대로일지 모르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멀어지고 떠나고 없습니다. 사람은 올라갈 때 보지 못하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한 사람들은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올라갈 때 보십시오. 올라갈 때 만나십시오. 올라갈 때 챙기십시오. 올라갈 때 보살피고 쓰다듬어 주십시오. 주위의 그 소중한 사람은 내려갈 때는 이미 없습니다. 올라갈 때는 길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때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더라도 행여나 끝까지 못 올라갈지라도 꽃보다 아름다운 주위의 사람들만은 당신은 보고 만나고 대화하고 살피고 챙기십시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화향 꽃향기는 백리를 간다지만 인향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답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소중한 인연을 놓치지 말고 이어가세요.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21페이지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 어느 회사에서 작업 간담회가 열리고 있었다. 상사는 작업상의 어려운 점과 문제점을 기탄 없이 털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자 직원들은 다른 부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 상사가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회사는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어야 한다. 다른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도가 우리 회사에서는 없다는 불만이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자신들 반성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모두들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는 내용들 뿐이었다. 그러면 과연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들어주면 원만해질 수 있겠는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데에 의존하는 사람은 돈 많은 아버지에게 이것저것 사달라고 하는 버릇없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 관리자라면 엄하게
자식을 다스리는 어버이처럼 그렇게 갖고 싶으면 신문 배달이라도 해서 사라고 훈련시켜야 한다. 케네디는 국가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기대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들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라고 하였듯이 우리는 각자 자신의 할 일부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역시 상대에게 받으려 한다면 자신의 기대에 부족한 만큼 불화와 불만이 생긴다. 화를 쏘면 화살은 돌아오지 않는다. 자신의 행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고 자신의 할 도리나 책임만을 생각한다면 결코 남편 덕이 없다, 아내 덕이 없다, 부모 덕이 없다는 생각은 없어질 것이다. 자신 스스로 기대하고 자신 스스로 속상해하니 모든 문제는 본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스님께서의 문제는 본인에게 있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계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무엇을 못한 것인지 되살펴보는 날들이 되시길 기원드리며 누가 자네를 묶어 놓았는가 학원 제6회차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